안녕하세요. 박동희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3순환 15회 복동인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미 시험과 관련해서 이미 지금 14회까지 촬영하면서 중요한 사례풀이 팁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답안지도 잘 쓰고 계시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이게 들여쓰기죠. 아주 들여쓰기 정석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목차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조례 재임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 관련해서 일반적 인용 근거 인정 여부, 쟁점 이름 정확하게 현출했네요. 조례에 의한 재임이 가능한지, 위임 방식과 관련해서 조례가 가능한지, 이게 문제가 된다. 자, 권한의 의 정도 써주는 거 추가 점수 나갑니다. 인정 여부, 좀더 정확하게 쟁점 이름 풀네임으로 쓰는 것도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일반적 인용 근거 규정에 따른 인정 여부 쓰고, 이렇게 곧바로 학설 판례를 써줄 때는 쟁점의 실익 같은 경우를 생각건데 거기다 좀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능률성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도 재임 가능하게 해야죠. 왜냐면요, 권한의 위임 재임이라는 것은 결국 왜 위임해줘요? 행정이나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받은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 되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업무 위임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이런 어떤 대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보는 개별적 위임 근거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그런 논의 실익이 있죠. 그런 걸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관한하였으니까 뭐 이런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 뭐 상관없다 이런 논거 잘 썼습니다. 판례도 잘 썼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쓰네요. 검토미 소결 생각건데. 자, 위임 방식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재임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임 방식은요, 일반 규정에 대한 재임 가능성 긍정한다면 일반 규정이 위임위탁 규정 4조죠. 4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세 단어 기억하시나요? 필요, 승인, 규칙. 필요성이 인정돼야죠. 그리고 위임기관 장의 승인, 그리고 단체장의 규칙으로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1번과 2번이 변시에서 각각 출제가 됐는데 우리도 각각 한번 봅니다. 2, 3의 법적 성질. 좋습니다. 이렇게 2번 목차에서 먼저 빼주는 거 좋다고 했어요. 국가임 3은요. 국가3에서 쓰는 건 뭐냐면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3은요. 그러면 국가3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국가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자치사무란 의의를 써줬네요.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쟁점 이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법령, 2차적으로 성경책, 사무의 성질.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세요. 구별 기준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법령 규정, 2차적으로 성경책이죠. 자, 성경책. 여기서 말하는 사무의 성질.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구하느냐? 그럼 국가사무. 지방실정에 맞는, 그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별개, 규율이 가능하냐? 그러면 자치사무가 되는 거죠. 이 단어를 여기다 써주는 거고, 여기는 경비. 경비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느냐? 또는 책임. 종국적인 책임 귀속 주체가 누구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무의 성질과 관련해서 판례 표현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답안지에 현출이 되어야 되겠다. 알아두십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기간이임 사무인 이제 여기는 수임 기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조문이 있을 때는 조문을 꼭 현출해 줘야 돼요. 자, 조문을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다. 조례 한 개. 조례 제정 대상 사무 위에서 기관의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법령 위임에 의한 위임 조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위임은 개별 구체적 위임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위임위탁 규정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했어요.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위임 사무에 관해서 규칙으로 위임했어요.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규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기관의 위임 사무에 대한 위임 조례는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 수권 조항인 위임위탁 규정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조례로 돼 있지도 않지만 기관의 임사무 법령에 대해서
인조를 가능하지만 개별 구체적인 위임금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안은 없으니까 안 된다. 조례는 무효다. 위임 방식에 위배된 조례는 위법한데 그게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다. 관련된 판례 짧게 잘 썼네요. 조례가 상위 규범이고 규칙 개념이 이렇게 상이하게 쓰이기도 하더라. 전합 다수 의견을 아주 잘 현출했습니다. 좋아요. 설문 3. 설문 3은요. 설문 3의 해결. 쟁점의 정리. 처분을 다툰 경우 소외 대상. 여기서는 나중에 적극적 변경이 있었죠. 변경 처분의 경우. 소극적 변경, 적극적 변경을 써줬는데 사안이 어떤 변경 처분이냐, 소극적 변경이냐, 적극적 변경이냐. 그걸 먼저 좀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사례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정으로 변경한 그 변경 처분의 성질이 뭔지를 먼저 검토해 줬으면 더 완벽한 답안지가 됐겠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배운 대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판례 잘 썼고요. 학살 같은 경우도 구별설 정도는 소개를 해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한 두 줄 정도 나왔을 텐데 한 줄만 더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별설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변경일 때는 변경된 당초 처분, 적극적 변경일 때는 변경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구별설. 그럼 완벽했겠죠. 자,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이 법률적 분석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 정도. 재수강의 계산점은 여기서 이제 뭐 배점에 따라서는 일반론 쓰고 곧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곧바로 3퍼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5점밖에 안 되는데 5점이 아닐 때는 쓸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떤 소송을 쟁송 수단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정도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조례가 위법하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니까 시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5점이니까 사실 여기서는 집행정지 위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에서도 쟁점 이름이 나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뭡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 금전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게 핵심이죠. 그 쟁점 이름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는 곧바로 썼네요. 그냥. 요건을 쓰고 나서 쟁점 이름을 좀 더 부각시켜 주세요. 쟁점 이름은 뭐예요? 금전 부과 처분. 과징금이 나왔죠. 금전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더 풀었어야 돼요. 물론 5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곧바로 3퍼스 한 건데 좀 더 자세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가처분까지 써주는 건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쟁점 이름을 좀 부각시키고 그리고 금전 부과 처분에 대해서 왜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안 되느냐. 금전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업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사회통념상 창고 견적이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서 유형적 손해뿐만 아니라 신용이라는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쟁점 이름 잘 잡았어요. 기관인 사무인지 사내 경우 먼저 사무의 성질부터 써줬네요. 근데 이럴 때는 구별 기준을 꼭 써주는 게 좋아 보여요. 조례를 재임할 수 있느냐? 목차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가능성. 이건 써주세요. 꼭 구별 기준. 여기는 쭉 쓰고 포섭 들어갑니다. 조문 쓰려고 하는 자세 좋습니다. 조문은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항상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목차는 신선하네요. 재임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여기는 소개를 곧바로 썼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위주로 쓰는 답안지 스타일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암기가 덜 돼 있다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조례 위법성, 법률 유보, 뭐 대상부터 써야죠. 대상, 유보, 우위. 대상에서 잘라지더라도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언급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 관련해서 곧바로 들어갔네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근거 없다. 여기서는 거기로 갔네요. 물론 보통은요. 기관인 사무면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가 맞습니다. 왜요? 헌법 117조에도 또는 지방자치법 22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임 사무입니다.
따라서 기관인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아니다. 유보보다는 대상 쪽에서 먼저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은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히 써주기 바랍니다. 임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 판례 위주로 썼네요. 학설 및 판례에서 같이 써주세요. 학설을 너무 무시나 하지 마세요. 검토 및 소견을 좀 풍부하게 써주는 건 아주 좋은데 시간 없을 때는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시간 없고 시간 내에 내가 답안지를 다 못 채우면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자, 소외 대상.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변경 처분이 소극적 변경인지 적극적 변경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물론 교수님 같으면 여기를 더 자세히 읽을 거니까 여기에 조문 같은 것도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재소개한 기산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점에 따라서 일반론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어요. 다음 권리구제 수단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앞에서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고 집행정지 가능성 여기서 요건을 썼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 여기서 쟁점이라면 좀 분명히 써주세요.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자, 많이 봤던 글씨네요. 목차 좋습니다. 위임의 의 좋아요. 포스벨 일반적 인근거주 인정 여부. 쟁점 이름을 이렇게 분명히 적어줘야 돼요. 학생 및 판례 한네줄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검토 및 소결. 검토 두 줄밖에 안 썼는데도 검토 및 소결을 묶었으니까 많이 쓴 것처럼 느껴지네요. 위임 방식이 위배된 조례의 효력. 위임 방식이 뭔지 분명히 좀 밝혀주고. 위임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위임금고 규정인 위임위탁 규정 4조에서 위임기관 장의 승인과 단체장의 규칙이다. 조문 써준 거 좋습니다. 사무의 성질이 뭐냐? 검토하고.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기관의 임사무로 판단된다. 기관의 임사무에 해당되므로 판례에 따르면 규칙으로 재임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위임 방식으로 위배된 이 조례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 질문에 대한 답. 조례로는 안 된다. 잘 썼습니다. 이 사건 조례의 한계 위법성 대상 사무부터 먼저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판례. 그렇죠. 판례는 적어도 두 줄, 세줄 정도, 두세 줄은 꼭 써줘야 돼요. 소결. 건설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임사무에 관한 조례고, 주매, 침입적 조례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이에 따라 명시적 근거 있는 바, 위법한 조례. 공정률까지 언급했네요. 기간의 임사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유보하고 우위도 간단하게 논의를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대상 위주로 일단 써주면 됩니다. 근간 처분의 이유는 취소 사유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고 잘 썼네요. 소외 대상과 기산점 변경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여기는 써줬네요. 추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변경으로 본다. 즉 영업정지 금지하명을 급보하명으로 변경함으로 적극적 변경이다. 이런 적극적 변경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실질 또는 4개월을 3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150억 과징금으로 변경했으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일부 취소, 즉 소극적 변경의 성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작용을 급발명으로 바꿨다. 아주 좋아요. 카스텀 판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분석을 잘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쓰는 게. 아주 잘했어요. 다음, 권리구제 수단 집행정지. 집행정지에서 다들 여기서는 제목을 좀안 쓰네요.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 부분을 정확히 써줘. 관련 판례. 원칙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중대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한다는 판례. 이 부분은 다들 조금 약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